열대우림에 파묻혀 있는 꿀벌 농장입니다.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며 농장으로 향합니다. 침참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Where all the bees come from? From the jungle. Mm-hmm. And then cut the from tree. from the rainforest. And forest yeah. and then bring here. Okay, thank you. 자,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서 꿀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좀 보여준다고 하니까 같이 가볼게요. 타스비시네 집 안쪽에 자리 잡은 벌꿀 농장. 벌통은 새 집 비슷하게 생긴 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요. 와. 대뜸 열어버립니다. 채취할 땐 얼굴에 방충망도 쓰고 훈연기도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무침벌입니다. 침이 없는 꿀벌을 통칭합니다. 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벌집 안에는 꿀이 가득한데요. 채취하는 도구는 주사기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나하나 주사기로 뽑아내는데요. 순수하게 꿀만 채취하는 겁니다. 안에 마도 꿀롯, 프로폴리스, from the gum tree. 마도 bagus untuk badan. Orang Brunei memang suka makan madu. 유명해요 이거. 타스비 씨는 열대우림에서 야생의 벌을 가져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색깔이 노랗고 보통 우리가 꿀 보면 약간 투명한데 이거는 완전 샛노란색이에요. 샛노란색.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레몬청 같은 느낌이에요. 레몬. 벌통 하나당 나오는 꿀은 주사기 한 개 분량 정도인데요. 이래서 귀한가 봅니다. 25mm에 우리 돈 2,700원입니다. 무침벌이 만들어낸 켈루루트 꿀이라고도 합니다. 오, 스팅리스 비. 그러니까 쏘지 않는 벌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보통 벌집 같으면 뭐 근처 오지 마세요 할 텐데 여기는 쏘지 않으니까. 볼수록 신기합니다. 예,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벌들의 출입구. 벌들이 위협을 느끼면 몸통으로 부딪히긴 하는데요. 아프진 않아서 자꾸만 벌집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호박벌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꿀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타스비 씨는 14년째 무침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려 30여 종이나 됩니다. 젊은 시절 열대우림에서 무침벌을 알게 됐고 은퇴 후 양봉을 시작했는데요. 좋은 꿀로 가족도 먹이고 돈도 벌 수 있어 만족한답니다. 원 모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원 모어. 아, 또 주사기 들고. 원 모어. 원 모어. 아야, 이거 뭐 해야지. 이거 아야. 한국에서는 쉽게 먹기 힘든 꿀이라 놓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벌이 있을까요? 아, 벌이 좀 커요. 큰 벌. 두리안, 람부탄, 망고스틴의 꽃을 좋아하는 무침벌인데요. 제니오 트리고나 토라시카입니다. 오픈. 오, different one. 또 다른 벌통을 여는 타스비 씨. 오늘 시원하게 공개해 주셨네요. 흰색 날개를 가진 벌인데요. 테트리고나 빙하미입니다. 자,
작은 구멍을 내며 주사기를 집어넣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주로 사는 무침벌은 1년 내내 꿀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해마다 기후에 따라, 꽃 상태에 따라 조금씩 꿀맛이 달라진답니다. 타스비 씨는 다양한 켈루르트 꿀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젠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채취해서 먹는 신선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아유, slightly salty, salty taste. Yeah. 약간 짠맛과 신맛과 단맛. 브루나이에선 원기 회복을 위해서 즐겨 먹는다죠. 저도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은데요. 타스비 씨가 아끼는 꿀은 따로 있는데요. 판매용이 아닙니다. The small stingless. The name is Posco. Posco. Posco Bateta. 아하. 아. 오. One. 오, there are babies. Wow. 무침벌 중에서도 작은 편이랍니다. 벌들도 난리가 났네요. 귀에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서. 내부가 궁금한데요. 요 작은 벌집 안에 꿀이 가득합니다. You want to try? Yeah. 오. 아니. 오. 어, can I? Yeah. 와. 와. It's like the chewing gum. 아, chewing gum. Okay, I see. 너무 작아서 벌집 째로 먹습니다. 껌처럼 먹으면 되는 꿀입니다. 와. 꿀이 뚝뚝 흘러요. 쫄깃한 식감과 단맛이 환상적입니다. 에너지! 가족을 위한 타스비 씨의 애정이 담겨 있어 더 꿀맛입니다. 가족용까지 아낌없이 내어진 타스비 씨를 위해 제가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자, 타스비! 특별한 벌에 둘러싸여 달콤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타스비 씨를 표현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그림을 건넵니다. 타스비 씨의 인생에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Do you like it? Yeah, like. Good. Yeah. I mean, okay. For you. Oh, really?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ow. 타스비랑 제가 같이 직접 채취한 꿀이거든요. 그거를 또 선물로 가져가서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Thank you so much. 덕분에 활기차게 여행을 이어나갑니다.